유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명의 스님이 동안거 기간 정진하게 될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 상월선원에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또 선원 아래 임시법당에서는 봉불식이 봉행돼 전례 없는 천막결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외호 대중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불! 법! 법! 승! 승! 불법승 구호에 맞춰 상월선원의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이 무건 속에 하루 한 끼를 먹으며 14시간 이상 용맹 정진하게 될 이른바 무문관 수행의 장소. 본격적인 정진이 시작돼 오는 11일 동안거 결제일을 일주일 앞두고 참여 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무건한다. 서울 강남권 최대 신도시에서 이뤄질 전례 없는 천막 결사에 종정 진재 대종사는 직접 쓴 현판을 내려 수행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 불교는 위기 때마다 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다며 불태전의 용맹 정진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위례 천막 결사와 종단에서 추진하는 백만 원력 결집 불사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큰 목표와 원력이 위례 천막 결사로 인하여 중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동안거 천막 결사는 지난 2월 동안거 정진을 마친 자승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역 광장과 탁골공원 원각사 등 여러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례 신도시 종교부지로 최종 결정됐고 서리발 같은 청규 등도 점차적으로 모습을 갖췄습니다. 종정자의 확고한 가르침을 받고 선한 수자의 격려를 경건하게 받아 정건하고 정결하게 다듬고 이제 이신전심으로 청규를 제정합니다. 요리 없는 천막결사를 발언하고 성사시킨 주역인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퇴임 후 공식적인 자리에 사실상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대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주사와 화엄사, 관음사, 선운사, 봉선사, 조계사 등 5개 교구본사와 봉은사 등 주요 사찰 주지스님, 중앙종회 의원 등이 대거 자리해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과 마음을 나눴고 이기응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가불자들도 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번 정진을 두고 구업을 짓는 행위로 서로를 편가르고 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삼가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호산 스님 등 상월선원 결제의 대중들은 청구에 따른 제적원을 총무부장 금곡 스님에게 제출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호산 스님은 불태전의 각오로 오롯이 정진에만 매진하겠다며 종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허허벌판 신도시에서 대중이 함께하는 무문관 천막 결사가 한국 불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례 상월선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